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제품은 프로포지, 청소하실 수 있는 종합 솔루션인데요. 우리가 보통 예로부터 청소할 때 먼지 털고 바닥 쓸고 걸레질까지 해야 뭔가 청소에 완성이 된다는 느낌을 많이들 받으실 겁니다. 오늘 함께하실 이 프로포지는 스웨덴의 노르디스트림사, 그 다음에 한국의 밀텍 이두 기업이 합작해서 만든 말 그대로 초보자분들도 쉽게 청소하실 수 있는 종합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성을 보시면 우선은 먼지를 잘 포집할 수 있는 먼지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먼지들이 다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잘 긁어내실 수 있는 러버와 스퀴저와 그 다음에 러버 브러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밀대 청소하실 수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걸레, 포지 걸레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그러면 청소하는 거 볼까요? 우리가 보통 선반이나 아니 여러 가지 먼지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먼지털이가 여러 가지 먼지들을 한 번에 싹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포집이 된 먼지들이 우리가 바닥으로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먼지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보시면 스퀴저가 있습니다. 이걸 한 번씩 싹싹 이렇게 모아주시면, 오, 잘 되는데요. 싹 모아서 쓰레기통에 한 번에 싹 버려주시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맨들맨들한 바닥이 아니라, 이제 좀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런 패브릭 소재의 여러 가지 카펫이나 러그들을 많이 까시는데, 이런 데도 여러 가지 먼지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데도 한 번씩 싹 이렇게 긁어주시면 여러 가지 먼지들, 털들, 특히나 반려견, 아니면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먼지들이 하나로 다 모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정리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닥 청소가 끝나시고 나서, 이물질 제거가 되고 나서, 지금 보시면 프로포지, 요 저희가 걸레를 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스크럽이 존재하고, 여기에 웻. 약간 물기를 닦아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드라이, 깔끔하게 건조되는 것까지. 그 다음에 메인 클리닝 존이 있어서 네 가지의 존으로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찌든 때가 있더라도 지금 보시면 한 번만 쑥 이렇게 지나가시면 여러 가지 먼지들, 때들, 이런 것들이 싹 정리가 되고요. 혹여라도 뭐 남게 되는 여러 가지 먼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찌든 때 같은데 남아있으면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발판 있죠. 이렇게 밟아서 찌든 때도 제거가 되시고, 그 다음에 모서리 부분도 이렇게 싹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서리 같은 데 청소하시기 너무나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지금 함께 하시는 이 프로포지는 종합적으로 청소하실 수 있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활용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갈까요? 지금 보시면 네 가지 솔루션을 제안해드렸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쉽게 청소하실 수 있는데, 아, 그럼 내가 수그러서 청소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연장관을 챙겨드리는데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중 테스트를 140kg.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이게 튼튼하다는 거. 길이 조정도 지금 보시면 90cm에서 150cm까지 길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런 러그, 이런 데 청소할 때 여러 가지 먼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있기 때문에 뭔가 테이블 하고 그 다음에 돌돌이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문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좋은데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지금 보시면 저희 러버 브러쉬로 한 번만 싹 이렇게 지나가 주시면 이런 머리카락부터 해서 털들, 이런 것들이 싹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한번 잡으면 놓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먼지들이 쑥쑥쑥쑥쑥쑥 이렇게 다 잡아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정말 제대로, 그러니까 뭐 반려견 털이나 반려묘 털이나 쉽게 해보실 수 있겠고, 또 하나, 이게 지금 반대쪽을 보시면 요 스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바닥을 매끈하게, 이게 한번 압착이 돼서 쭉 정리가 되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약간 좀 위험한 뭐 털이 있는 것들도 한 번에 싹,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바닥에서 내가 한 번에 정리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도 한 번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청소하실 때도 한 번만 싹 지나가 주시면 깨끗한 바닥이 유지가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화장실이나 욕실에 이런 청소하실 때 여기가 물때가 많이 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다 또 물을 뿌립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한번 뿌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안될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통 여기다가 또 세제를 뿌리죠. 근데 뿌려놓는 건 좋아요. 그냥 뿌려놓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두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물리적인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때가 정리가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러버 브러쉬로 한 번만 싹싹싹 이렇게 지나가 주시면 이런 때들이 한 번에 싹 정리가 되죠. 그렇죠? 아, 거품도 막 시원시원하고. 그다음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물 청소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하세요? 지금 보시면 반대쪽으로 저희 스키저가 있죠? 스키저로 한 번만 싹 지나가 주시면 청소가 기가 막히게. 보세요. 지금 지나가 중이랑 안 지나가도 너무 차이가 극명하죠? 이렇게 한 번만 더싹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저희가 걸레를 또 드리잖아요. 밀대 걸레를.
일대걸레로 포존으로 한 번만 싹 이렇게 지나가 주시면 때가요. 어머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그쵸? 지금 보시면 요게 참 좋은 게 요런 앞쪽에 뾰족하잖아요. 모서리 부분 청소하시기 너무나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요 찌든 때 있을 때 이렇게 밟으셔서 청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초보자분들도 쉽게 청소하실 수 있는 종합 솔루션 프로포즈 되겠습니다. 자. 먼지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보통 저 위에서부터 먼지를 한번 밑으로 다 쓸어서 내려보내야 되잖아요. 화장대 오시더라도 화장대 위에 뭐 하루 이틀 뭐예요. 그쵸? 뭐 저녁때, 아침에 저녁때 봐도 이렇게 먼지가 막 수북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먼지털이 가지고 한 번만 쑥 이렇게 털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먼지가 싹 정리가 되죠. 바닥으로 내려왔어요. 너무나 깨끗하죠. 우선 한번 털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드리는 이 스퀴저. 스퀴저로 우리 아이들 머리 말리고 나면 아니 뭐 우리 뭐 와이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머리를 한번 싹 이렇게 모아주시면 이게 스퀴저 가지고 머리가 한 번에 이렇게 모이니까 이거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시면 되잖아요. 너무 편안하게 청소해 보실 수 있겠고 이제 소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파에서 우리가 위에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고 털 하시고 털 해서 다 밑으로 버리고 제가 그럼 그 사이에 이거 길게 할게요. 길게 해가지고 보시면 소파 안쪽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막 먼지들, 아니 먼지뿐만 아니라 뭐 뱀종도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길게 길게 이게 1m 50까지 되니까 다 긁어내실 수 있는 거고요. 꺼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러버로 오셔서 이런데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번 쓱 긁어내면은요. 이 사이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털들. 오! 장난 아닌데?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살살 그냥 긁어내기만 합니다. 뭐 안 해요. 근데 이게 서서 하니까 너무 편하고 그 다음에 이런 먼지들 한번 보시면 보세요. 제가 이쪽 가져와 볼게요. 와. 이야, 보이세요? 근데 이게 참 좋은 게, 이 고무 러버가요, 한번 잡으면 잘 안 놔. 이게 잘 잡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먼지를 놓치지 않으니까, 이게 쓰면서 너무나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 걸레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런 찌든때들 있잖아요. 찌든때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청소가 잘 되냐면, 길 나는 거 보세요, 길 나는 거. 아, 이거 기가 막혀, 그죠? 그래서 저희 포지 이 걸레 가지고요. 한 번만 쓱쓱쓱 지나가 주시면 청소가 기가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소는요, 그래요. 어쨌든 뭐가 마지막으로 돼야 되느냐? 걸레질이 마지막으로 돼야 됩니다. 걸레질이.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걸레질이 한 번에 깔끔하게 쭉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지는 말 그대로 우리 초보자분들도 쉽게 청소하실 수 있게끔 뭐라 그럴까? 종합 솔루션입니다. 먼지 털고 바닥 닦고 마지막에 걸레질까지 이렇게 한 번에 싹 하실 수 있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청소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 줄이셔요. 줄이신 다음에 거치하시기에도 너무나 좋은 게 딱 줄이시고 이렇게 딱 하셔서 이렇게 딱 거치 가 되는 것까지. 네. 그래서 이 풀 세트를 5만 원대에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